여야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주갑 이광재 의원은 본인이 희망했던 기획재정위원회에 배정됐고, 원주을 송기현 의원은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춘천갑 허영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가운데 도내 의원들은 국방위, 법사위 등에 이미 배정된 상태입니다.